레펜스 선수의 촉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선수는 거의 다 뒤로 돌려치기 5 쿠션을 구사를 했고, 조금이었습니다. 길 뻔했네요. 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5 쿠션으로 뒤돌려치기를 편안하게 득점을 많이 시키는 반면에 네. 여자 선수들은 힘이 조금 모자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게 두꺼운 두께, 공이 테이블의 가운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공을 옆으로 꺾는다라는 거에서 힘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딱 모양을 봤을 때 편안하게 치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뒤로 돌려치기 성공.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초구 득점이 얇게 맞으면서 생각보다 다음 배치가 더 좋아졌습니다. 네. 성공했고요. 두 번째 공격도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유일하게 SK 렌터카에서 현재 3라운드에서 승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에디 레펜스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포지션 플레이를 겨냥한 뒤로 돌려치기 공격 성공입니다. 차분하게 한 점 한 점 해결해 나가고 있네요. 과연 오늘은 잘 치고도 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비껴치기로 공격했고요. 라인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편안하게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힘 떨어지지 않고 잘 들어왔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치기로 적당한 두께 맞추면서 파란 공에 이동하는 동선이 아주 좋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도 중요한데 네. 이목적구가 또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격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됐죠. 가볍게 분리를 시키면서 긴가요? 들어가나요? 아, 힘이 조금 빠지면서 회전이 되려 좀 풀려버렸네요. 너무 미세한 컨트롤을 조금 더 이제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욕심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네. 완벽한 컨트롤을 하려다가 미세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각 자체는 나쁘지 않은 2에서 받는 회전량이 좀 적었단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2쿠션까지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네. 되려 회전이 풀려서 2쿠션에서 많이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줬죠. 에디 레펜스 선수가 초구 성공하면서 넉점. 서유민 선수 뒤로 돌려치기 5쿠션. 정확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결에서는 웰컴저축은행, 웰빙피닉스, SK렌터카 다이렉트 1세트 다 웰뱅이 이겼습니다. 반대로 2세트는 전부 SK렌터카가 이겼고요. 그것도 흥미로운 데이터군요. 네. 3, 4세트, 7세트는 다 웰뱅이 이기고 6세트는 또 전부 SK렌터카가 이겼네요. 다음 공격 옆돌리기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파란 공 위치도 아주 좋네요. 굉장히 컴퓨터처럼 네. 이렇게 마치 기계처럼 정교한 스트로크로 득점을 하는 서현민 선수죠.
이어지는 공격. 옆돌리기 대회전. 키스가 안 났고요. 이목적구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무난하게 좀 됐습니다. 네. 방금 대회전은 키스가 저런 식으로 약간 좀 위험해 보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위험해 보인다고는 할 수 있지만 네. 일목적구가 이렇게 횡단을 하는 형태로 네. 키스가 빠지기 때문에 굳이 문제점을 하나 찾자면 조금 얇았다 정도? 조금 네. 얇았다. 그랬기 때문에 살짝의 위험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거지 네. 뭐 모양상은 아주 완벽했죠. 여기가 한 차례 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멋진 횡단. 네. 엄청난 샷스피드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샷. 캐스터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차례 고비가 왔는데 예. 이 고비를 또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저 각도. 아, 날카롭게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군요. 4대4. 길게 빗겨치기를 시도합니다. 회전력으로 각도가 좋아 보이고요. 이 공도 멋지게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승을 이어나가면 확실히 선수들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이제 이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네. 이기다 보면 또 이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기다 보니까 질 것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게 사실 경기력으로 연결되는 거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는 좀 있죠.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방금 서현민 선수가 시도한 대회전 공격은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보시면 네. 장쿠션을 맞고 단쿠션 깊은 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움직이죠. 옆돌리기 짧게처럼 그렇죠. 한 다음에 포지션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목적구의 위치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대회전을 칠 때의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넣어치기. 조금 키스가 두껍는데. 나도 들어갈 수 났습니다. 있어요. 서현민 선수에게 너무나도 아까운 순간이지만 SK 렌터카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예. 첫 번째로 맞을 때 두께가 조금 두꺼웠고요. 네. 첫 번째 키스까지는 괜찮아 보였는데 결국은 그 키스 때문에 일목적구 궤도가 변했고 그게 다시 한번 키스를 냈습니다. 1이닝부터 아주 치열하게 주고받는 양팀. 스코어는 4대0. 직접 옆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섬세하게 출발하는 헐크 강동국 선수. 워낙에 강력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헐크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을 뿐이지 예. 실제로 섬세한 컨트롤에 1인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일목적구 컨트롤로 포지션 노리는 그 집요함은 경기 중에 참 여러 번 보여주죠. 집요하다라는 네. 표현도 잘 어울리네요. 여기서 적당히 회전. 살았죠? 네, 성공합니다. 강동국 선수가 힘 조절해서 치고 포지션 노릴 때 보면 이 공을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해야 되나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방금 공격도 이제 일목적구가 저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는데 예. 이렇게 천천히 치면서도 회전이 많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공이 분리됨보단 좀 더 전진력을 많이 살려줬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오른쪽 옆돌리기. 네, 이번 공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공의 진행은 아주 좋은데 뭔가 강동 선수가 치고 난 다음에 강동 선수의 몸을 보고 있으면 이거 뭔가 잘못됐나? 같이 불안해집니다. 예. 뭔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선수에 따라서 잘 됐을 때 이런 액션이 나오는 선수가 있고 불안했을 때 이런 액션이 나오는 선수가 있고 그렇죠. 좀 다르더라고요. 뒤로 돌려치기 5 쿠션으로 왔네요. 속도감이 없어서 라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 안 보고 쿠션을 두 번 더 타는 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본인만의 뭐 그 포지션 플레이의 스타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궤도는 속도만 느리다면 사실은 뭐 앞에서 안 맞아도 뒤로 맞을 수 있는 각이거든요. 예. 속도가 빠르다면 뒤로 들어갔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아주 좋은 초이스였습니다. 강동홍 선수도 연속 득점으로 11점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6. SK 렌터카 남은 점수 석점. 스핀볼의 형태로 시도했습니다. 직접만 맞지 않으면 와, 득점이 됐고요. 강동공 선수도 약간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계속 본 것 같이 괜찮은데 뭐 불안해 보였을 뿐일 수도 있고요. 네. 좀 잘 밀려 들어갔었거든요. 예, 생각보다 조금 많이 밀렸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예. 확실히 회전력이 남다릅니다. RPM에 죽지 않고 끝까지 유지돼서 가스로 3 쿠션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바로 키스가 났는데 이거 따라가는데요? 아 빨간 노란 거좀 빠른가요? 아 네. 오늘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두께가 지금은 키스를 저 사이로 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얇게 쳐서 네, 두께미스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네. 레펜스 선수가 넉점, 강동공 선수가 5점 쳐서 9점까지 올라왔는데 자, 일단은 다음 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김인곤 선수가 다음 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김인곤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1세트에 나오기는 했지만 본인의 차례가 오지 않아서 앉아만 있었죠. 두 경기 만에 나왔네요, 그럼 지금.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혼자 다 했던 위마즈 선수. 우선 풀려서 네. 타임아웃까지 쓰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성공시킨 김인곤 선수.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컨트롤로 완벽하게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3라운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승률 83.3%를 보여주고 있는 김인곤 선수입니다. 길게 비껴치기 시도하고요. 많은 회전량으로 쳤는데 조금은 분리가 덜 됐습니다. 앞서 서현민 선수가 비슷하게 그렇죠. 성공시켰죠. 옆으로 더 분리가 되기보다는 분리가 되다가 중간에 한번 밀린 느낌인데요. 그렇죠. 뭔가 당점의 높낮이가 조금 높았을 수도 있고요. 네. 본인이 원하는 임팩트의 양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점이면 끝나는데 마침 걸어치기 공이 왔네요. 과연 옆으로 쫙 와 성공합니다. 됐습니다. 네. 약간 아슬아슬했어요. 예, 자칫했으면 투쿠션으로 맞을 뻔했습니다. 네, 코너에 따닥 도는 느낌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군요.